뉴스타파는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국민연금, 해외 부동산 투자의 여러 문제점을 보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번에는 국민연금과 해외 부동산 위탁 운용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위탁 운용사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을 최대한 올려줘야 하는데 도리어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게 사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0년 8천억 원에 사들인 독일 베를린의 소니센터입니다. 당시 투자 자문은 하인스라는 미국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맡았습니다. 하인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공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건가요? 아, 브로커라기보다는 네. 이제 저희한테 투자 제안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 투자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자산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위해서 운용을 해주는 운용사예요. 하인스가 소니센터 예상 수익률 등 투자 가치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제안했고 현재 관리 운영도 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인스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과 유럽 지역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첫 거래가 소니센터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하인스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과 관련해 구체적 형태와 기간 등을 물었으나 국민연금 측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좀 곤란하다는 양해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하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소니센터 이후 국민연금과 하인스의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프랑스 파리의 부이그 텔레콤 본사 건물, 두 달 뒤 독일 미넨에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지멘스의 본사 사옥, 둘 다 국민연금이 하인스를 통해 매입했습니다. 하인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이뤄진 투자로 추정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미국 휴스턴의 BG그룹 플레이스 빌딩. 취재진은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 빌딩은 하인스 캘퍼스 그린펀드라는 부동산 펀드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하인스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캘퍼스와 함께 설립한 펀드입니다. 하인스가 사실상 이 건물의 소유주였던 셈입니다. 하인스는 원래 이 부동산 개발의 시행사였고 2011년 건물 준공 이후 운영과 관리도 맡았습니다.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 자문과 위탁운용사 역할을 하는 하인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국민연금에 매각한 것입니다. 즉 하인스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입장인 동시에 다른 편에선 국민연금을 상대로 이익을 봐야 하는 매도자 입장이 됐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주인인 국민연금 기금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컨플릭트를 회피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는 물건이나 그런 거래에 있어서 국민연금에 관해서 그 거래를 하는 건 원칙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하인스의 비즈그룹 플레이스에 투자할 때 자문사는 인베스코라는 또 다른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였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4억 8천만 달러, 하나로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경쟁을 해서 당시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높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외관은 하인스가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거래에서는 그 수임인의 지위에서 빠지고 그 다른 그 운용사가 대리를 한 것이 외양을 만든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경쟁적 외관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그 가격을 주인인 그 국민연금 기금이 그런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는 데는 성공한 거죠. 여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인스가 국민연금 기금보다는 여러 수 위인 거죠.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뤄진 걸까? 국민연금 측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뭐 그쪽이랑 여러 가지 거래 문제라든지 뭐 관계가
오픈되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인 모양이에요. 또 실무 차원에서 그런 판단을 존중해주기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국민연금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대가로 국민연금의 보수를 받는 위탁운용사가 자사 소유 부동산을 국민연금에 매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적기금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익 실현이라는 분명한 목표에 기초해서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외국의 그런 그 기관 투자자들 내지는 외국의 위탁 그 투자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국민연금과 외국 위탁운용사의 관계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해외부동산 투자 행태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